남한강과 북한강 주변 7개 시군에 대한 정책과 규제, 지원을 논의하는 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존협의회가 지난 7일 새 공동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송기욱 공동위원장에게 특수협의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신임 공동위원장으로 송기욱 가평군 의회 의장과 엄태준 이천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올해 특수협의 풀어나가야 할 사안 중 가장 핵심이 될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규제가 심한 수변 구역을 축소하는 한강수계법의 개정입니다. 제 용어로는 마을하수도라 했는데 마을하수도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변 구역을 아주 뭐 100m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7개 시군 수변 구역의 환경 기초시설 및 정화시설이 90% 이상 갖춰짐에 따라 규제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매입하고 있는 수변 구역 토지의 관리 권한입니다. 소득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위해서 환경에 전혀 오염이 안 시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즐기고 환경을 즐기고 꽃길을 걸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우리 지방자치한테 맡겨서. 매입 후 출입을 금지하거나 철조망으로 가려져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과 함께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 자원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오염 총량제와 특별 대책 고시 등으로 인한 다중 규제를 줄여나갈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1992년 제정된 한강특별법에 따라 시작된 물이용 부담금은 톤당 80원 정도에서 현행 170원으로 인상됐지만 주민 지원 사업은 퇴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